아, 어때? 나 점점 욕심나네. 나도 항상 여름에 활동을 많이 했고. 핑클도 그랬나? 핑클도 그러고 내 솔로도. 아~ 그 여름쯤에 활동한 노래들이 잘 되구만. 내가 더울 때 많이 활동을 했어. 왜냐면은 이제 많이 벗고 나와야 되니까는 시원하게. 알지? 이렇게 노출하고 그래야 되니까. 아니 사실 저 영순이로 꼽았던 멤버 중에 하나를 효리를 얘기하더라고. 아 그래? 어. 왜? 지금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. 그러면 네가 혹시 생각하는 이 사람 뭐 혹시 그런 멤버들 있어? 내가 저번에 그 예고 나와서 혼성그룹 한다고 했을 때 화사가 하면은 지연 언니 같은 역할을 하면 딱일 것 같다 생각을 했고. 리나 언니 같은 캐릭터는 그 있지 멤버 중에 예지 어 예지 씨, 어 예지 딱 이렇게 여자들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느낌? 근데 화사하고 예지 씨 딱 있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도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. 그렇게 구성하면 그렇게 구성하면 혼성그룹은 다른 멤버가, 남성 멤버가 다른 멤버가 들어가야 돼요. 그치. 존재감 약간 약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코드쿤스트 어때? 아, 음악도 만들 수 있는데. 아, 우리 그 도비들. 우리 도비 말라가지고 좀. 야, 그럴 거면 희열이 형 나 코드쿤스트 거기에 국진이 형 껴가지고 아마 객석에서 빵 터질 걸.